자, 1번씩 오늘 마지막 강의죠. 85페이지 4번 의사표 효력 발생입니다. 처음에 입법주의가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느냐, 요 문제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팔까 말까 고민이에요. 아, 나이땅 팔아야지.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가 있겠죠. 요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을에게 보내는 단계가 있겠죠.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요 발송된 편지가 을에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된 편지 을이 뜯어서 그 내용을 읽게 돼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요런 네 단계를 걸쳐서 의사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을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을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 을이 그 내용을 몰랐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이거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도착할 필요도 없다. 을에게 보내기만 하면, 바로 을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발신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합니다. 자,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의사가 결정만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를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표 효력 발생에 관련돼가지고 요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표백주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2번 발신주의, 3번 도달주의, 4번 요지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네 가지 중에 우리 민법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요지주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요지해야지만 그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는 입법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든요. 따라서 요지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발신주의, 표백주의 요세 가지를 취하는데,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의사가 완성되기만 효과가 발생한다. 표백주의를 취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가 뭐인 거죠? 예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한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86페이지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죠.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111조 1항입니다. 법조를 읽어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생긴다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예요. 그러면 먼저 예외적으로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는지를 먼저 정리할 건데, 하단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나와 있거든요. 잠시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왜 도달이 돼야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일까요? 발신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신만 하면 그것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죠. 그러면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갑이 보낼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때는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고요. 뭐냐면 답장인 거죠. 그래서 답장이 발신주의. 을이 갑에게 뭔가를 먼저 했어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고,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갑이 나에게 뭔가를 보낼 것이라는 거 충분히 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고 예견하고 있습니까? 굳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인 거예요. 자, 그럼 답장이 뭐가 있느냐? 최고 또는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을이 갑에게 먼저 최고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인 거죠? 발신인 거예요.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인 거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청약을 했습니다. 그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인 거죠? 발신주의인 거죠. 자, 그럼 교재 보시면 기업,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라는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촉구에 대한 확답은 답장이기 때문에 뭐인 거죠? 발신주의인 거죠. 니은 나중에 할까요? 디귿. 무권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채무인식, 승낙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이죠. 이것도 승낙인데, 최고에 대한 승낙, 확답이 얘기죠? 이것도 뭐죠? 답장인 거예요. 발신주의고. 2번.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한 계약의 성립식인데 이것도 뭐냐면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을과 미을 먼저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 다섯 가지인데 네 가지는 뭐로 해결이 됩니까? 답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사원총회 소집통지. 니은이죠?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뭐라고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왜 발신주의일까요? 자, 우리가 이 사원이라는 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해요. 줄임말이죠? 사단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일 텐데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뭐냐면 주주예요. 그러면 사원총회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주총회인 거거든요. 그럼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모든 주주가 다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주주 사원에게 소집 통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5만 명이다 이렇게 5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 주주총회는 사원총회는 무효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서 5만 명 모두에게 도달이 돼야지만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모든 사원에게 소집 통지해야 된다는 말은 모든 사원에게 소집 통지를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예외가 끝난 거죠. 자,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측에 보시면 의미가 나오죠. 그럼 도달이 뭐냐? 도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은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입니다. 조심할 것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인 것이고 그 내용을 상대방의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받는 거 물론 도달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고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받는 것은 상대방의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죠? 요지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는 것도 추가로 요구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 볼게요. 교재 87페이지 보시면 자, 기억입니다. 상단에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용상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것을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고, 따라서 네 번,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정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이게 지금 뭐죠? 디귿까지 나와 있는 거죠. 1번 해가지고 숨겨진 의사표시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몰래 조그만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 나가 뒤져라 적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 엉덩이 밑이니까 지배 영역에 진입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쪽지를 읽는 줄 알아야 뭐 하겠습니까? 읽어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요지 가능성의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이 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 해가지고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판례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 판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랑 등기 우편이요 발송이 됐어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내용증명 등기표는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줘요? 추정을 해줘요.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반송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비교할 것은 뭐냐면 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과 같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지배 영역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도달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1. 도달이 추정되는 경우 1번 나와 있고요. 1번은 추정 정도가 아니라 간주가 됩니다. 반송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이것도 간주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이 됩니다. 도달된 것으로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남아 있는데 1, 2, 3, 4, 5, 6, 8, 내려 다 뭐냐면 지배 영역 내 진입하거나 진입하지 않았거나 진입했다 하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암기해야 될 판례는 아닙니다. 자, 88페이지 오시면 도달주의 효과가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철회라는 것은 뭐냐면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철회예요. 그러면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도달된 후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 없겠죠. 물론 발송 후 도달하기 전 요 사이에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겠죠. 왜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므로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의사표시가 불착되거나 연착이 됐다면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3번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발신 후 사정 변경이에요. 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기역 니은입니다. 자, 기역.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니은처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의사표시 수용 능력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요지할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거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령 능력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능력, 요게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요지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수령 무능력자고요. 요지할 능력이 결여돼서 수령 무능력자가 받는다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도달되지 않겠죠. 그럼 일단 누가 수령 무능력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모든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니까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자, 제한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보호받기 싫대요.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습니까?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있죠.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뭐가 되냐면 도달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때에는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갔습니까? 89페이지의 의사표시의 공시정답인 거죠. 자, 맨 밑에 보시면 113조 법조문이 있어요. 자, 89페이지 맨 밑에 113조 읽어볼게요.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에요. 시험법이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재 내용은 민사소송법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113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죠. 자,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90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의사표시는 표유자가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번, 표유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하러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단주가 되니까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노인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여기죠.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이 발송이 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돼. 간주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곳으로 본다. 간주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똑같은 거죠. 5번 똑같죠. 그죠?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곳으로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 수취를 거절했다면 도달된 곳으로 간주가 되니까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이거예요.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표유자가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요구하고 수령 무능력자고 뭐 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4번 보시면 표의자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표의자예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달이 되면 특별한 요건 필요 없이 정상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하고 다음 주에 96페이지에 법률행위 대리에 들어갈 거고 대리에 관한 부분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수험생분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분이니까 다음 주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인터넷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한 번 듣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니까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